캔서 있으세요? 선생님 캔서. 네. 캔서 뭐겠어? 우선 캔서. 캔서가 양육의 별이거든요. 가족적인 별이에요. 가족. 가족을 보호하려고 하고요. 모성 본능의 별이고요. 내가 아까 황소 자리처럼 안정과 안전을 요구해요. 이 별자리는. 그 별에 있어서 항상 내가 불안해. 아, 내 가족이 저기 안전할까? 이 걱정 항상 해요. 이 별자리는요. 여기 이제 이렇게 있고. 가족과 가문의 힘을 의식하고 그 힘의 보호와 양육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통해 안정을 깨하고 자기를 보존하려고 합니다. 자기 방어를 통해 삶의 안정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욕구가 강하며 특히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감정을 억압하는 경향 때문에 삶이 경직되고 무미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 표현을 두려워하는 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별자리 자체가요 약간 샤이한 별이잖아요. 좀 뭔가 두려워해요. 이 별자리는 이 별자리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가족의 안정을 그리고 안전을 내가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가족 생각 많이 해. 그러면 컴플렉스가 뭐냐면 내 가족이 컴플렉스예요. 내 가족이 컴플렉스라고 생각해. 그러면 가족이 뭐를 내가 하려고 해. 근데 가족 중에 누군가가 반대해. 그 가족 때문에 내가 하기 싫어지는 거. 하려고 했다가도 가족 때문에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저기 했는데 아, 우리 남편이 아니면 우리 누가 자녀 때문에 뭐 하는데 그거 안 하려고 해요. 되게 심해요. 그렇죠. 그게 항상 있어요. 가족. 가족을 극복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가족. 엄마를 극복해야 돼. 엄마. 엄마 걱정 많이 하겠지. 엄마 걱정. 아가씨 때는 애들이 친구들이 마마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개자리는요. 원래 엄마가 나를 케어를 잘 해줬다고 생각할 때 안정감을 느껴요. 케어를 잘 해줬다고 생각했을 때 이 토성 개자리들이 가정적으로 편치 않아.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사이가 안 좋다든지 집에 들어가면 가정이 안 좋다든지 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별이에요. 이 별자리는. 그 별자리 중에 하나가 또 황소자리도 마찬가지예요. 황소자리도 마찬가지인데 황소자리보다 개자리가 더해요.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성 개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부모님들이 화목하고 굉장히 잘 살았어. 그러면 안정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가 않았어.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케어받았다, 보호받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이 별자리는. 안 드는데 만약에 토성이 개자리가 아니고 양자리이거나 쌍둥이 자리이거나 아니면 뭐 저기 사수 자리나 이 불의 별자리들은요. 부모님이 케어를 안 해줘도 그 생각을 안 해요. 그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런데 이 별자리는 항상 나는 어렸을 때 부모님 케어를 제대로 못 받았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생각. 언제나 가족 걱정하는 거예요. 왜? 그게 이 토성 개자리들. 외국을 나가야 돼, 예를 들어서. 그런데 부모님 반대를 해. 그러면 사수 자리는 반대하든 말든 가겠지. 그런데 이 별자리는 부모님 반대하니까 못 가요. 부모님 때문에 못 가. 아니면 남편 때문에 못 가. 자녀 때문에 못 가. 그게 이 토성. 그래 놓고 뭐라고 하냐면 얘기를 해. 나는 가족 때문에 뭘 못 해. 불평불만이 또 가족한테 있어. 그렇게 느껴요. 이렇게. 그러면 이 토성 개자리가 아닌 사람은 너무 답답해. 아니 가족이 왜 걱정되는지 토성 개자리는 항상 걱정해요. 그래 놓고 거기에서 자기가 힘들다고 느껴요. 이해가 안 가죠. 토성 개자리가 아닌 사람은 이해를 못해. 그런데 토성 개자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이제 답답해하지. 그럼 뭐야, 가족이 안정감을 취할 때까지 내가 계속 해줘야지. 힘들죠? 왜 인상 쓰세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족으로부터 편안해지려면 언제겠어? 50대 후반, 60대 후반이 되면 좀 편안해지겠지. 거기에서 내가 이제는 갈고 닦아서 오, 가족을 조금 벗어나도 되겠네라는 생각은 이제 30몇 년, 그러면 몇 년이야? 30몇 년이 아니겠지. 거의 6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이제 마스터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조금 이제 내려놓을 수가 있겠죠, 가족에 대해.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요. 이제 엄마가 이제 연세를 드시니까 좀 그렇긴 한데, 아, 돌아가시면 내가 편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연세가 어떻게? 지금 이제 이름이 셋 되셨어요. 네, 아주 그러니까 가끔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좀 죄송한 그런 마음이 들기는 하는데 네. 너무 힘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 아직 멀었네가. 맞아요. 어. 그렇게 돼요. 딸이 없어? 아니 딸이 없어. 엄마가 좋게. 아무튼 안전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어요. 맞아요. 안전에 대한. 그리고 가족이 안정되기를 위해서 힘을 쏟는다. 그리고 가족을 통해서 안정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 별자리는요, 내가 그 결혼 전에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좀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결혼했는데 똑같아요. 같이 살잖아요. 네,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될 수 있어요. 저희가 딸만 내시거든요. 아, 네. 그치. 근데 뭐 이렇게 다들 이렇게 사니까, 어, 제가 이제 같이 사는 거거든요. 네.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강박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삶을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애들 데리고 놀이터를 안 가봤어요. 놀이터? 왜? 노래가 너무 더러워. 선생님은요, 모래가 더러워서 그것도 있는데 내가 봤을 때 다리 처녀자리여서 그런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어. 다리 처녀자리들은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놀이터를 못 들고 왔어요. 그런 거 이렇게 그네 같은 거 이렇게 잡는 것도 저는. 그러니까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밖에만 나갔다 오면 싹 옷 벗고 다시 서야 돼. 그게 달 처녀가 굉장히 강하게 작동해요.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이 처녀가 아니고 사수였어. 그러면 선생님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지금 달이 처녀거든요. 달 처녀는 뭐예요? 그 약간 결벽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 처녀가 작동을 더 많이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딱 들어봤을 때. 거기에다가 지금 요거까지 같이 있어.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 유행하는 병이 있어. 그거에 대한 강박증이 아주 강해질 거예요. 네, 맞아요. 저는 알코올로 소독하면서 다녀요. 집에 손잡이부터 시작해서 콘센트도 다 이해가 안 가죠, 선생님들.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힘들어. 아무것도 안 하고. 본인은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안 힘들죠. 네. 내가 힘든 거지. 본인이. 아니, 그걸 본인이 힘든 거예요. 아니, 그거 시키면 좋겠지만 저희 남편이 이게 지금 쌍둥이거든요. 그 제가 아까 웃은 게 저희 남편은 일단 궁금하면 가서 물어봐야 돼요. 네. 어디 길을 가다가도 저거 왜 저래? 내가 이러면 차를 세워. 그걸 가서 물어봐. 아~ 그게 쌍둥이에요. 저희 남편은 그래요. 네. 저하고 완전 좀 틀려요. 많이 틀려요. 그게 쌍둥이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발현이 된 거예요. 저 아까 그 들으면 너무 웃겼어. 그러니까 요거 별자리 할 때 단순히 요거만 토성의 별자리만 볼 게 아니고 다른 행성, 지금까지 배운 거를 결합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생님이 왜 이렇게 나올까? 달 개자리, 아니 토성 개자리인데 토성 개자리와 가정에서의 그런 거를 딱 보면 이 선생님 딱 지금 근데 이 선생님 있잖아요. 태양은 사수예요. 밖에 나가서는 안 그래요. 밖에 나가서는 누구나 다 쿨하게 느껴. 태양 사수니까. 그런데 집에서만 그래요. 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달 성향이 너무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밖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친구들아 놀러 가자 했어. 놀러 갔는데 사수자리 성향이 나와요. 나가서는. 근데 진짜 가까운 친구들하고 갔어. 거기서도 달이 나와. 이렇게 그냥 느낌도 사실처럼 약간 쿨할 것 같고 시원시원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모를 때 그렇게 얘기한다고. 모를 때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런데 알면은 처녀가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네, 알면은. 그래가지고 알아지면 더 조심스러워져요. 이 선생님 대할 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래. 내 가족만 내 가족이 아니고 더 힘들어. 내 가족의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하면 힘드니까 인류가 다 내 가족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60대 이후는 다 내 가족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 근데 과연 그렇게 될까? 제가 보니까 처녀가 처녀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처녀가 아주 강력하게.